다음 질문을 보면요. 2014년 12월 난소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이된 곳은 없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2차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인데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언어장애에 정신도 혼미해져 그날의 기억을 모두 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에는 괜찮아졌지만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또 생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항암 치료로 이 정도로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면 항암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덕보다 오히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항암으로 몸을 많이 망가뜨리게 되고요. 또 면역 저하로 암세포 증식을 허용해서 또 암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를 제대로 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의 부작용이 심각하신 분들은 항암을 그만두시고 자연 치유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